안녕하세요. 오늘 리뷰는 스미코 그라시 5월 신상 리뷰입니다. 이번 테마는 바다에 놀러간 스미코 그라시 이야기고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다 스미코 그라시 5월달 신상은 아니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함께 리뷰하려고 가져왔어요. 이 신상은 5월달 신상이고 4월 20일부터 산엑스에서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 한해서 요런 클리어 파일을 선착순으로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받았어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리라쿠마 무비? 무비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사은품으로 받았고요. 하나씩 리뷰를 해볼게요. 이 아이는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로 쿠라게라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리뷰를 한번 했는데 저 토리쿠라게 리뷰를 했었잖아요. 얘는 그냥 쿠라게예요. 말 그대로 해파리입니다. 도트 패턴의 해파리예요. 이 아이는 스미코 그라시 X스몰 사이즈 테누리 인형이고요. 이 아이는 저번에 리뷰했던 토리쿠라게라고 진배상에서 나온 캐릭터예요. 약간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얘는 약간 모찌모찌고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크고요. 취향은 제 취향은 얘가 더 귀여워요. 여기도 약간 퀄리티가 더 좋고 바닥에 하트도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부직포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크기는 이 정도 차이? 이렇게 안착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귀엽죠? 다음은 칭 안하고 타피오카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얼굴이 있어요. 붕장어라고 하나? 친 안하고 코스튬을 하고 있는 타피오카고요. 여기 이렇게 제공이 돼 있어서 벗길 순 없는 그냥 디자인이에요. 짠! 얘는 우미가메라고 우미가메? 그냥 거북인데요. 이렇게 점 두 개랑 찍 그어진 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뒷모습은 약간 메로빵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은 한국에는 니모로 많이 알려진 쿠마노미인데요. 쿠마노미. 줄무늬랑 이 지느러미? 요게 포인트고요. 이 앞 지느러미. 너무 귀엽지 않나요? 꼬리까지?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귀엽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짠! 너무 귀여워. 실물을 보고 반해버린 우미네코. 이게 괭이갈매기래요. 이 화이트와 블루의 완벽한 조합? 그리고 이 앙증맞은 앞머리랑 부리? 그 다음 발까지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저는 이번에 받아온 애들 중에 얘가 제일 귀엽네요. 우미네코? 저의 사랑 토카게. 이게 범고래인가? 이렇게 푸른빛이고요. 파란색 무늬가 있고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모찌모찌. 이게 이렇게 생긴 모찌모찌 테누리 인형들이 대부분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개체는 이쁜 아이를 고를 수가 없고요. 그냥 최대한 봉제나 이런 거 물량 없는 걸로. 그리고 뭔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나온 제가 구매한 테누리 인형은 총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총 6개가 이번에 제가 구매한 테누리 인형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같이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온 애들이에요. 얘는 펭귄 토카게예요. 옛날에 시로쿠마의 친구 펭귄이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펭귄 코스튬을 하고 있는 토카게고요. 2017년도 인형이에요. 이 아이도 멋지멋지예요. 그
다음은 제가 영상에서 가끔 보여드렸던 진배상의 멘타코 덤보 문어라고 하죠. 짠짠. 특유의 볼터치랑 뭔가 씩 웃는 듯한 입, 그리고 이알수 없는 더듬이 바닥에 불가사리도 있고요. 진배상이 원래 바다 캐릭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진배상 캐릭터가 더 귀여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짠! 이 아이는 풀미가 많이 붙은 아이인데 이너 타피오카라고 여기 진주를 들고 있는 타피오카예요. 이거는 2015년도 인형이라서 중고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있어서 잘 선택해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귀엽죠? 그리고 이 이너 타피오카랑 비슷하게 인기가 많았던 이 아이는 진배상에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약간 호콜이랑 닮았잖아요. 담수진주인가? 뭐 그런 인형이었어요. 이거는 2016년도 인형이고요. 이것도 풀미가 많이 붙어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반질반질한? 약간 이런 광택 있는 거라서 이너 타피오카랑 같이 두면 엄청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바다 테마의 스미코그라시랑 진배상 인형들을 리뷰해 봤고요. 이번 달에는 스미코구지라고 스미코그라시에서 나온 제일복권 같은 복권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리뷰도 같이 해볼게요. 일단 스미코쿠지는 ABCD로 이루어진 상이 아니에요. 각각 상마다 이름이 다르고요. 물론 높은 상일수록 개수가 적게 들어가 있고, 낮은 상일수록 개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낮은 상을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이 아이는 캔디 파우치고요. 이렇게 생긴 파우치를 제가 선택해 왔어요. 여기 열어보면은 딱요 정도? 이 정도 사이즈의 파우치고요. 사실 이 파우치는 고무 냄새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이거 냄새를 좀 날려주시고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짠! 먼저 파우치 리뷰고. 요거는 도시락 케이스예요. 거의 파우치만 나오는데 운 좋게 도시락 케이스를 뽑아서 짠! 너무 귀엽죠? 물론 좀 유아틱하긴 한데 어차피 사용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젓가락과 젓가락 케이스도 있는 도시락 통이에요. 짜잔! 약간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도시락 통이고요. 사이즈는 손바닥만 합니다. 열어볼게요. 으쌰. 이렇게 플라스틱 도시락통이고요. 짠. 이렇게 이대로 보관을 해야겠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써요, 이거. 그리고 아, 귀여워. 여기에 이렇게 스미코그라시들이 그려져 있는 짠. 우와. 여기에도 스미코그라시라고 써 있어요. 우와. 그리고 여기는 약간 질감이 달라요. 오. 저 젓가락질 잘 못해요. 물론 이것도 실사용은 못해요. 아깝거든요. 이렇게 스미코그라시 도시락통까지 리뷰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들 제가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